추석에 먹으려고 쪽파, 종구, 씨를 4kg 미리 심어놨다. 비가 억수로 오는 바람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다가 쪽파 심어놓은 예쁘게 나기 시작했는데 떠내려가고 있다. 아마도 장덕리 바닷가로 농수로 따라서 흘러서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심어놓은 것들이 와, 그런데 토라는 생생하네요. 아, 토라는 예뻐요. 아직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토라는 정말로 예쁩니다. 잘 자라고 있고요. 물이 억수로 내려오니까 쪽파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란도 봤고 제가 꽃봄의 꼬리 꽃 보여드리겠습니다. 꽃봄의 꼬리 꽃은 비가 와도 예쁘게 피어 있어요. 이것이 꽃봄의 꼬리 꽃이랍니다. 봄의 꼬리를 닮아서 꽃봄의 꼬리라 그래나. 이 꽃이 요즘 한참 피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예쁘더라고요. 제가 약은 선녀벌레라고 그래갖고 하얀 게 하얀색이 톡톡톡톡 튀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약을 제가 약재를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선녀 무당벌레 선녀 없어지고 꽃은 예쁘게 피어 있고요. 바우세미 농원은 주로 할미꽃 모종 키우기를 한답니다. 할미꽃 엄청도 많이 했는데요. 물에 다 침수됐었어요. 다시 또 복구했는데 다시 또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물을 쫙 빼준 다음에 다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시 재정비하면 또 그대로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내는 거랍니다. 여기 재정비해가지고 위로다가 올려놨어요. 요게 지금 9cm 포트에 할미꽃 모종인데요. 물에 잠겼던 거 물 쭉 따라내고, 요거는 제라늄인데요. 제라늄도 물 쫙 따라내고, 여기 비 안 들이치는 곳으로다가 옮겨놨었습니다. 요거는 할미꽃 3년 된 건데요. 예쁘죠? 잎사귀가 엄청도 새파라면서 예뻐요. 바우세미 농원에는 주로, 요거는 무슨 꽃이게요? 잔대꽃이랍니다. 꽃잔대. 잔대꽃이 예뻐서 제가 꽃잔대를 많이 심어놓는데 이맘때만 되면 꽃을 보고요. 가지서부터 아사귀꽃서부터 오이서부터 요거는 가을오이 심어놓은 거예요. 가을오이 60개 심어놨답니다. 가을 되면은 아마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더덕꽃인데요. 요즘 더덕꽃에 꿀벌들이 말벌처럼 커다란 말벌들이 더덕꽃에 천지를 있답니다. 더덕꽃이 어떻게 향이 좋은지 말벌들이 커다란 말벌들이 속에 폭폭 빠져 있어요. 요거는 범부채 꽃이고요. 요거는 다할리아 꽃이고요. 다할리아 꽃 예쁘죠? 엄청 예뻐요. 천천히 제가 할미꽃 모종 사랑하기입니다. 할미꽃 모종 이쁘지 않나요? 이게요, 내년 4월 달 되면은요, 엄청도 예뻐요. 제가 언덕 위로 올라갈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에 바로 집 위에 언덕 위에 할미꽃을 쫙 심어놨답니다. 요거는 봉선화이고요. 울 밑에 섬 봉선화야. 요거는 목백이롱이고요. 이제 비가 한 차례 내려주더니 나무들이 아주 실록을 띠면서 너무너무 예쁜 색상으로 변해 있답니다. 요거는 칸나예요. 칸나꽃. 가을 10월달 되면은 칸나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합니다. 구근이로 제가 겨울에는 캐서 보일러실에 뒀다가 다시 그 다음 해에 다시 심고 그런답니다. 칸나는요. 할미꽃 동산으로 올라왔어요.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고요. 여기에 야생 도라지죠. 도라지서부터 백도라지, 보라색 도라지. 나비가 있다. 순간 포착하려고 했는데 슝 날아갔어요. 어머.
나비가 휑 하고 날아갔어요. 여기는 이제 지팡나무랑 반송나무랑 있는 건데요. 요즘은 상사꽃이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어요. 상사꽃 예쁘잖아요. 이제 8월 말 되면은 상사꽃이 피고요. 요 상사꽃이 지고 나면은 석산화꽃이 핀답니다. 석산화꽃은 나중에 피고 상사화꽃은 일찍 핀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석산화랑 상사화랑 약간 다르거든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약간 달아요. 석산화꽃은 선홍색으로 뛰기 때문에 예쁘고요. 제가 상사꽃 있는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여기는 구절초고요. 이제 가을 되면은 구절초가 꽃잎이 예쁘게 국화꽃처럼 피기 시작한답니다. 요거는 의아리, 요 의아리인데 예쁘네요. 여기가 지금 상사화 꽃이 피어 있는 자리랍니다. 저희 집에 상사 이거 때르다가 무리로다가 지어서 심어 놓은 곳이 한 열 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엄청 싹도 잘 자라고 이게